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2월 1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 시장 상승폭 조금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크게 무리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는 보합이었고요. 나스닥은 0.12%입니다. 상승하던 폭 조금씩 다 밀리면서 마무리됐는데요. 반도체 지수도 2%대 강세 보이고요. 유럽은 양호했습니다. 독일도 0.99% 상승. 자, 미국은 뉴스를 보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형 IT 기업들 조사 착수한다. 과거에 기업 인수 등 할 때 문제점이 있었나 없었나 조사한다. 그런 소식 때문에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조금 하락했다. 자, 그렇게 뉴스 전하고 있어요. 별로 큰 뉴스도 아니죠. 자,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중국에서만 거의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은 중국이 초등 조치를 너무 안 한 겁니다. 그냥 전 세계에 말이 새 나갈까 시시시시 하면서 특히 우한 지역에 감염자들을 확산되도록 가만 내버려 둬서 그렇지, 우리나라 25번째 확진자입니까? 큰 약도 쓰지 않았는데 10일 만에 완치돼서 퇴원했다 그러거든요. 치사율이 1%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신종 바이러스니까 이것이 얼마나 뭐 사망자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까 공포에 떨었던 건데, 사실 진정 국면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것은 주가가 여실히 말을 해줘요. 그냥 다이렉트 다 끌어당겼습니다. 우한 폐렴 전과 이후 그 자리 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별 문제 없어요. 당사자국인 중국도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공산당의 힘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요. 강력하게 뭐, 그죠? 경기 부양책 내지는 각종 보조금이라든지 지원책, 그리고 지급 준비율 인하, 금리 인하 등등등등 얼마든지 경기 부양할 수 있는 그죠? 그런 방책들을 혼자서 결정 내릴 수 있는, 그죠? 시진핑과 공산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체제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태 수습은 좀 빨리 되지 않나,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대만도 어저께 상승했고요. 별 무리 없습니다. 환율은 우리나라 환율은 1180원대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밑에 추가로 1170원대로 내려가는지 아니면 또 바운드 하면서 1180원과 119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인지, 우리한테 유리하기로는요 밑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하는 게 좋습니다. 1170원과 뭐 1150원, 1150원까지는 당분간 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유로화도 그렇고요, 엔화도 그렇고요, 상당히 달러 강세 기조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푹 빠지기는 힘들어 보입니다만 1170원까지로만 내려가도 일단 별로 문제없고 1190은 안 넘어가면 별 문제없다. 일단 환율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써니님, 디스코, 레이저 주니, 희망, 꽁이님, 로즈님, 생존 반갑습니다. 자, 꽁이님은 몸 좀 괜찮은 거 몰라요. 자,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죠? 밥 맨날 해주지 마시고 밥 좀 해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남편분, 남동생 계신다면 우리 꽁이님 아프다니까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주시고, 전복죽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우리나라 시장 조정 하루 만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평선 20일과 그리고 코스닥은 이평선 240일 돌파하는 그런 상황이고, 추가로 지금 현재 동시효과 아까 봤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동시효과 지금 현재 변했네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12%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이 0.3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이렇게 가볍게, 또 상승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그 상황 오늘도 연출되어야 된다. 그죠? 20일 훼손하지 않고 적당하니 아래 위 꼬리 달면서, 그냥 눈치 보기 장세 정도는 인정. 그러나 음봉이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밑으로 푹푹 빠지면 안 된다. 그것만 체크하셔도 돼요. 자, 우리나라 상당히 변동성 있을 수 있어요. 내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포지션 때문에 좀 들락날락 할 가능성도 있어요. 원웨이 한쪽 방향으로 쫙쫙 뻗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밑으로든 위로든, 일단 위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시장이 상당히 강세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습니다. 봐야 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옵션 만기일 인근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녹이려는 매도 세력들이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신 없는 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돼요. 다만 크게 폭락할 이유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짜투리 뉴스 좀 더 이어가자면요, OCI가 태양광 부품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한다 그럽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10년 동안에 가격이 87% 빠졌고요. 1800억 전년 적자를 봤답니다. 도저히 못 버텨서 사업 중단, 공장 가동 중단, 중국 저가 공세에 밀렸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한화도 중단하겠다라는 거 고려 중이다. 그죠? 최근에 뭐 태양광 이야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죠? 그죠? 예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갤럭시 G 플립. 자, 여성분들 화장품 있죠? 컴파운드 같은 컴팩트 크기. 이번에는 길게 접히는 게 아니라 긴 모양이라면 세로로 접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접는 유리 적용했고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한 바가 있다 이거죠. 휴대폰 부품주들 최근에는 그죠? 핸드폰은 물론 고가입니다. 165만원이라서 고가인데 핸드폰 하나에 카메라가 3개가 들어가고 등등등등 여러가지 부품주들, 애플 그리고 샤오미, 화웨이 이런 쪽에 올해도 신제품 출시 많이 할 거라고 예측되고 있으니까 휴대폰 부품주들 여전히 관심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LCC라 그러죠, 저가 항공사들 그리고 여행사들 직격탄을 두드려맞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가 안 좋아서 일본 쪽으로 수출, 그러니까 항로가 거의 셧다운 되어 있는 상태고, 여행사들 이제 무급 휴직, 인원 감축 등을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 보인다 라는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출발했고요. 셀트리온도 173,000원권대 매수 가능하다 했습니다. 자, 써니님 어저께 샀다면 써니님이 완전 단타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죠? 닥터K가 초단타꾼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적응 못할까봐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본인이 굳이 그리 원한다면 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안했지. 그죠? 그러면 셀트리온 또 짧게 들어간 거 다 던지지 말고 여기 176,000원 인근 가면 또 조금 끊어내 보시던가. 그죠? 3,000원 정도 아닙니까? 1.5%밖에 안 돼. 그거라도 챙겨가면서 하셔도 나쁜 건 아닙니다만 적당히 하시고 다 던지지 마십시오. 만약에 상단 가면. 여러분 못 따라올까봐 제가 초단타 안 쳐서 그렇지, 원래 초단타꾼입니다 제가. 해외 선물에서. 그러면 써니님은 성격이 화끈하신 것 같으니까 반복합니다만 176,000원 인근에서 밀리려 하면 조금 끊어요. 다 말고.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놓아요. 말 안해도 올라갑니다 일단. 자, 일단 괜찮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간다니까 봐. 그죠? 어저께 조금 줄이고 오늘 더 넣고 이거 가능한데
그죠? 됐어요. 야, 쉬알라님이 이제 좋겠다. 65,000원 좀 있으면 펀진 나와가요. 자, 카카오. 카카오 뭐 냅둡니다, 그냥. 자, 하이트 진로 오늘 올라가네. 진로 is back. 전 소주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죠? 진로 is back. 그죠? 하이트. 그리고 뭐 테라. 그죠? 테슬라와 머스크가 테라를 한다던데. 그죠? 한번 쓱 스치고 지나간 건데. 그죠? 추가 의견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SKC, 코롱, 아, PI 이런 것도 뭐 적당해요. 그냥 다 올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LG노텍, 매수 이후에 위에 올라가 있고요. 야, 이 삼성전기 이게 진짜 너무 세게 간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매수했거든요.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한8% 정도 수익 내고, 이틀 만에 8%인데, 뭐 장난입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눌려주면 사놓으면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이버 이거 제끼입니다. LG 화학으로 지켜본다면, LG 화학 오늘 좀 조정받네요. SDI도 조정 좀 받습니다. 그죠? 어저께나 이 개념 없이 윗꼭다리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조정받을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LG 화학은 여기를 참 지지권으로 봐야 되긴 한데 이거 너무 높아요. 부담스러우니까 36만원권 2평선 21인근까지 한번 조정받는다고 푹 빠지면 그때 사놓아야 됩니다. 위에 꼭다리 따라가면 안 돼요. 다 그런 포인트들 다 잡은 거거든요. 지지권에.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밀리면 사놓을 수 있어요. 밀리면 한번 챙겨 먹었고, 난타 치료 들어간 우리 써니 님이 또뭐 알아서 챙겨 먹었고, 이런 포인트가 그죠? 돌파, 6만원 돌파. 여기가 매수 포인트 맞긴 해요. 자, 셀트리온, 전일도, 자, 매수, 단타 치려면 17만 4천원, 그리고 3천원 매수 가능하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한번 봅시다. 셀트리온 너무 못 갔어요. 셀트리온이. 그죠? 셀트리온 나도 한번 가겠어 하고, 어느 날 갑자기 5%, 7%씩 갈때 손가락 빨지 않겠습니다. 자, 아침에 방송 우리 또 써니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료방에 아무것도 안 날렸네. 급할 거 없어요. 그냥 틀고 가면 되니까. 자, 네이버는 탄력이 조금 떨어졌어요. 카카오가 더잘갈 것이다 했고, 카카오 일단 더잘 갈고 있는데 여기 전고 좀 돌파해야 됩니다. 카카오도 그러면 한 단계 더 레벨업 합니다. 시장 일단 상승 출발, 소폭 상승 출발.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아까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야간에 소폭 마이너스였습니다. 미국이 막판에 좀 빠지니까, 소폭 마이너스였습니다만, 별로, 야간에 큰 변동성만 없으면, 야간은 그냥 옵션 프리미엄 주기는 곧, 내지는, 그죠? 보초 서는 곳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야간에, 보십시오. 야간에 빠져서 마감했습니다. 0.12, 뭐 소폭입니다만. 근데 갭 상승해서 시작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별로 크게, 그죠? 되게 큰 폭의 상승이나 하락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돼요. 셜라님, 운전 중에 듣고 계신다. 자, 다음에 조용할 때 이야기 한번 해요. 아침에 운전을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뭐그 관련 직업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외근을 자주 나가시는지 모르겠네. 우리 또 가까이 부산 토박이라니까, 닥터K가 또 부산 출신이거든요. 닥터K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원래. 야, 셀케.
오늘도 추춤하면 밑으로 조금 조정받고 갈 가능성도 있어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모른다. 핸드폰을 보신다면 우측 중단에 보면 그 모르는 분도 좀 계세요. 실시간 채팅 꼬표 하시고요.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돌아오시면 됩니다. 실시. 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 하는 난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기능이 있으니까요. 방송 도움 많이 된다 하시면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좀 추춤거립니다. 일단 자, 현대차 우리 오르다님이라고 간호사 하시는 남자분 계신데 적금 들지 말고 현대차에 박아. 200만원 가지고 있으면 박아. 현대차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현대차 돌아섰습니다. 조선주 뭐 그만 그만. 나머지 크게 강한 섹터 화농심 이틀째 갑니다. 참 여러분 오스카에서 4관왕 했지 않습니까? 짜파구리 그것 때문에 농심이 어저께도 4%가 올라가더니 오늘도 5% 올라갑니다. 그것이 제법 의미하는 씬이기 때문에 뭔가 하면 의미가 있는 씬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영어표 하고 일반적으로 라면이라면 좀 서민들 식품을 대변할 수 있잖아요. 아 배고파서 쌀 떨어져서 라면 끓여 먹었다 이렇게 하는데 한우를 듬뿍 썰어 넣거든요. 그게 이제 빈부의 격차 내지는 그러한 오묘한 상황을 표현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광고 효과가 PPL도 아니다 그럽니다. 실제로 농심에게 어떠한 지원받은 거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에서 지금 다 보고 난리가 나고 있고 상당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와우 광고 효과가 있는 모양입니다. 자, 제약바이오는 퐁당퐁당 하는 성향을 봤을 때 어저께 좀 쉬어갔으니 오늘 한번 추가로 갈까요? 한번 지켜보고요. 자, 와우, 이거 실화예요? 어저께 강세 보이던 5G 그대로 한번더 치고 갑니다. 올해는 5G 괜찮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미리 말씀 좀 드렸어요. 시장, 우한 폐렴으로 그저 주춤할 때좀 빠졌었는데 강하게 들어올립니다. No problem. 와우. 나머지는 그만 그만. KMW 요렇게 강하게 간다면 야 그죠? 여기 상단 한 방에 뚫기 힘들 거거든. 자, 개별 종목 외국인 수급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여기 240일 하나 다 제외하고 다 돌려냈습니다. 이렇게 세게 밀렸으면 다시 음봉 나오면 밑으로 처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데 그대로 끌어당기거든요. 5% 정도 당기면서. 그리고 옆으로 실실실 깁니다. 밑으로 빠지기보다는 위로 치고 갈 가능성 더 높아 보인다. 자, 18만원대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볼린저 밴드 응축이 제법 됐기 때문에
빵빵빵 위로 치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지 일단 한번 지켜볼게요. 그렇게 되는지. 이런 상황 넣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 그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볼린저 밴드 제법 수축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빵 띄우면 스트레이트로 한번 가는 저런 상황이 나오길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기관 외국인 뭐 적당하니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못 갔어요. 너무 못 갔습니다. 시장이 밑으로 꼬꾸라진 게 아니라 위로 다시 상승 추세 전환해서 위로 올라와 있는데 시총 상위 중에 뭐 살 거 없나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요, 현대차도 보이고 등등등등 보이는 겁니다. 그죠? 셀트리온 못 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오면 그때 힘 받을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 뭐 17만원 인근에서 조금 틀어막혀 있는데 노 프라블럼 한번 더 치고 가면 위로 뚫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홀딩 기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노 프라블럼. 삼성전자 들고 갑니다. 들고 가요. 저는 외국인은 매도한 반면에 기관은 매수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들고 가면 돼요. 여기 전고점 62,800원 인근 가면 한번 끊을지 말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자, 외국계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죠? 참, 그죠? 보면, 7년 만에 매출 2조 회복, 실적 호조 이어진다. 그죠? 별로 저는 뉴스 같은 것도 전 뭐, 별로 믿지도 않고 되게 많이 참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실적 좋게 나왔다 해도 꼬꾸라지고, 나쁘게 나왔다고 꼬꾸라지고, 뭐 뉴스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게 잣대가 될 수 있습니까? 잣대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럼 너 뭐에 치중하는데? 이러한 주가의 흐름에 치중합니다. 그죠? 이렇게 5% 가까이 빠졌으면 추가로 빠져야 되는데, 그 다음날 들어올리는 시도 넣고 다시 좀 주춤합니다만, 그죠? 여기 밑에 120일도 있고, 크게 처지기보다는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다가 시장이 좋아지면 올라갈 겁니다. 알아서. 냅둡니다. 자, 올라가네요. 써니님, 어저께 추가할 때 추가했습니까? 올라갑니다. SKC 코롱 PI 올라가요. 그죠? 던지지 마. 요, 이거.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던지지 마, 이거는. 올라간 것도 얼마 없어요. Please. Please. 아시겠죠? 아이고. 영방가 먹을 때좀잘 먹어내야 돼요. LG 노텍도 일단 위에 있습니다. 여기 매수 의견 드렸어요. 자, 왜 홀딩 중 홀딩 해요? 던지라기 전에 던지면 이제 조금 혼낼 겁니다. 진짜예요. 아니, 던지고 싶으면 물어봐. 그죠? 홀딩 하세요. 자, 최근에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은 기회를 잘안 줘요. 그러면 한번 시장 때문에 푹푹푹 이렇게 빠질 때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죠? LG 이노텍도 그랬고요. 삼성전기도 그랬고, 여기서 샀다 아닙니까? 퍼펙트. 삼성전자도 시장 출렁할 때사 넣었어요. 여기서. 퍼펙트. 그죠? 그러한, 최근에 트렌드 내지는 그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 됩니다. SKC 코롱 PI 2% 간다, 예이야. 감 돼. 감 돼. 야, 셀트리온 참 징하다. 안 가기 대회하는 것 같습니다. 안 가기 대회하는 것 같다고, 안 가기 대회. 진짜 좀 이해 안 돼요. 제가 어저께 방송 들은 분뭐 아시겠지만, 뭐 뻔한 소리 할줄 알면서도 셀트리온 IR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총이 8인데
실적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리 시장 양호한데, 특별하게 이렇게 주가가 흐름 별론데, 어떻게 생각하냐? 네. 현재 진행 중인 회사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발표되는 내용 보셨겠지만 공급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적 괜찮습니다. 중국의 그 우한에 이제 공장 설립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별뭐 문제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뭐그 문제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 관련해서 뭐 투트랙으로 공적인 부분에 같이 기여하는 것과 함께 뭐 투트랙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다. 뉴스 그대로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만 어쨌든 전화 통화 한번 해봤다. KMW 갖고 가면 됩니다. 갖고 가면 돼요. 본전이 6만 원인가 그렇죠? 6만 원보다 좀안 되든가. 그죠? 지금 미쳐가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6만 원 인근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만 원. 100%잖아요. 그죠? 제가 기억 다 합니다. 그러면, 자,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훼손 안 하면 된다. 근데 훼손 딱 하잖아요? 줄여 나갔었어야 돼. 그대로 다 들고 있다면, 그래요. 그죠? 우상향 다 돌려냈기 때문에 좀더 들고 가보셔라.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죠? 여기가 무너지면 축소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근데 그대로 만약에 들고 왔다면, 들고 가십시오. 지금 5G가 이틀 동안 미쳐가지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죠? 본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 보인다. 더 들고 가세요. 단타 내지는 물량 줄였다, 뺐다, 이거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더 줄이고 적당히 먹으면 청산하십시오. 수익 낼수 있다. 그렇게 판단 들어요. 다만, 볼린지밴드 상단인 여기를, 그죠? 얼마나 강하게 뚫으면서 볼린지밴드가 이렇게 수축되면 확장되거든요. 이거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해 드릴게요. 야, 누가 이렇게 무료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까? 그죠? 이게 이렇게 확장되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터집니다. 어느 쪽으로든. 여기서 방방방방방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확장되는 거거든요. 볼린지밴드. 이게 수축됐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봐요. 그럼 봐야 됩니다. 개인톡에다 남기지 마시고, 그죠? 단체톡에 남기십시오. 안 그러면 잘 보기 힘들어요. 아니, 얼마 먹었다고 매도하려고 그럽니까? 더 들고 가요. 4만 원권까지 들고 가십시오. 먹어봐요. 얼마 먹었다고. 들고 가세요. 4만 원권까지 들고 가세요. 4만 1천 원권까지. 코롱 SC 코롱 PI. 모양 딱 보면 모르겠어요. 뭐야? 여기 퍼펙트하게 잡았잖아, 여기. 그죠? 이평선 20일 지지하면 이만큼 올라갔고, 여기 돌파하고 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던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던질 자리 아니에요. 물론 가다가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들고 가야 돼요. 여기 4만 천 원까지는 들고 가야 돼. 그래야 좀 먹어내지. 홀딩 잘해야 됩니다. 자, 휴대폰 관련 부품주거든요. 폴리이미드 필름, 그죠? 휴대폰 오늘 섹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고 가도 돼요. 이러한 것들 봐야 돼요. 그죠?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섹터가 괜찮은지, 이 봐봐. 그죠? 핸드폰 부품 쪽 어저께 갔던 애들, 여기 상단에 있는 애는 고점 부위에 있는 애들이거든요. KH바텍, 인터플렉스, 슈프리마 이런 애들 많이 올라갔어. 얘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부담돼요. 밑에 딴 애들이 어저께 못 갔고 올라가잖아. 여기 5G 오늘 다 올라가는데 오늘 던질 필요 있을까요? 던질 필요 없어. 들고 가면 됩니다. 그런 판단을 잘해야 돼.
셀티론이 조금 피실하네. 야, 참 이해 안 돼. 자, 오늘 자동차 그리고 IT 전기전자 강세 보입니다. 그리고 2차전지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랬거든요. 오늘 주춤하잖아요, 그죠? 오늘 좀 쉬어가는 상황이고, 2차전지 수소차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강하게 오른 폭이 있으니까 좀 주춤하고요. 자, 그동안 너무 소외된 것 같은 5G가 힘을 갑자기 냅니다. 이틀 동안 한 10% 가까이 올라가고 있어요. KMW도. 자, 5G가 2020년도에 반드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섹터 맞거든요. 다만 19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4분기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설 거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 시장 상황 때문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5G가 4차 산업의 완전 핵심 섹터거든요. 자율주행, 원격 진로, 사물 인터넷, 뭐 이런 거 하려면요, 그죠? 5G망이 확실하게 구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크게 과언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라갈만 하면 쓰러진다는 것은 단기 박스권이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그죠? 여기를 돌파했을 때 시장이 안 나빴으면 치고 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 시장이 와장창하니까 같이 빠졌는데 대번 들어올리죠. 나쁘지 않다 이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 조심스럽게 예측근데 6만 넘어갈 것 같아요. 6만은. 그죠? 6만 넘어갈 것 같아. 빵빵빵 치고 갈 때 놀래가 던지지 마세요. 잘 보고 가십시오. 5G 누가 뭐래도 KMW입니다. 누가 뭐래도 원래, 그죠? 이렇게 많이 올랐어서 그렇지 조정 받았고 이제 다시 올라갈 타이밍 됐어요. 많이 조정 받았습니다. 원칙을 좀 더 정하시고 원칙을 좀 더 정하시고 매매 임해야 돼요. 내 본전 내진 내 손실이다 싶어서 끝까지 들고 있으면 한없이 물려갑니다. 한없이 아니다 싶을 때는 손절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기회 비용을 줄이는 방책입니다. 만약에 KMW에서 뭐 한 5% 이렇게 손실 입었다, 손절하고 다른 데 들어가서, 그죠? 5% 손절은 6% 정도 수익 내면 되든가 그렇거든요. 10% 손절하면요 11% 수익 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1000만원인데 100만원 잃었잖아요. 10% 손실입니다. 900만원으로 11% 먹으면, 그죠? 수익 만회가 되는데 20% 손실, 30% 손실 되기 시작하면 50% 손실까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100% 수익 내야 됩니다. 그 말은 손실은 짧게 짧게 끊어낼수록 훨씬 좋고 다른 우량주에, 다른 주도주에 편성하는 게 훨씬 좋은데, 허든 게 잘 갈 건지 그걸 또 모르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갈아타고 싶지 뭐가 갈지 어떻게 알아? 그게 눈에 안 보이면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시장 좀 밀리네요. 갭 상승했던 부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밀립니다. 아침에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그랬습니다. 원웨이는 힘들 거다. 아래위로 왔다리 갔다리 좀 할 거다. 일단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너무 쫄 필요도 없어요. 너무 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메커니즘이에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라 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프리미엄 빼먹어요. 그죠? 프리미엄이란 것은 옵션에 시간 가치가 빠지는 것은
드리는 건데, 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개인들 사죠. 그죠? 기관 외국인 팝니다. 프리미엄 주고 산다 말이죠. 개인이 콜 옵션이든 풋 옵션이든. 그럼 외국인 기관 팔아요. 옵션 산 애들은 그쪽 방향으로 크게 올라야만 수익 납니다. 그렇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반대 방향 가버리면 이거 다 프리미엄 녹아서 매도 때린 애들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유, 오늘 기관 외국인 쌍크림 매도 나옵니다, 일단. 왜 아이고 했는가 하면요, 그냥 좀 적절히 뭐 그죠? 물론 외국인은 파는 것도 아닙니다만, 파는 축에도 안 속하는 겁니다만, 기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기간이 좀 연속성 있게 오히려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 주권을 외국인한테 스스로 반납한다. 아니, 연기금 물론 좀 사들어오고도 있는데, 우리 기금도 있고, 그죠? 우리 돈으로 펀드 투자하는 금융 투자나 투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보다 우리나라 기관이 힘이 더 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원래? 반대예요, 반대. 기관 힘못 써요. 외국인한테 잽도 안 돼요. 완전 찌그러집니다. 스스로 우리의 경제 주권을, 그죠? 외국인한테 넘겼고, 아쉽습니다, 그런 게. 운봉이 좀 크게 떨어져요. 미국 선물이 안 움직이는데 지 혼자 올랐다 내렸다 하죠. 만기일, 내일 만기일이라서 그래요. 개관이라는데도, 한번 걸러진다. 개자가 들어가면, 로봇이, 그죠? 내가 표시 허용해줘서 그렇지. 자, LG 이노텍 3분 있으면 한 절반 정도는 일단 차익 실현합니다. 좀 쳐져요. 3분이 한분 계신 것 같은데 다 던진 것 같으니까 뭐 어떤지 몰라도 공식적으로 말씀 안 드렸으니까 일단 말씀드립니다. 절반 매도 밑으로 더 쳐지면 여기 오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이건 20일에서 못 넘어가는 거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야, 어저께 꼭대기에서 던지면 더 좋지 않았냐? 머리와, 그죠? 발은 버려야 됩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던지라 이런 말이 있죠? 도치고 하면 아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먹은 거 크게 없었고, 20일 돌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으니 홀딩했는데 오늘 처진 거 보니까 일단 절반 매도. 자, 써니님 너무 빨리 싸면 안 돼요. 셀틴 헬스케어 그죠? 좀 조정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속 사면 안 됩니다.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음에 그냥 장대원봉 세 방씩 두드려 맞으면서 마이너스 전환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다 마이너스 전환했어요. 어째 아침에 좀 세게 간다 싶더라. 자, 여러분들, 그리고 보통 사람들 잘 모르실 텐데, 선물 그냥 아무 생각 없죠? 선물 외국인이 매도한다 그렇게밖에 생각 없죠? 여기 기타 법인 애들이 요새 선물 단타 치는 애들 들어온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헷가닥 하잖아요, 봐봐. 그죠? 한 5천 개 샀다가 오늘 팔았다가 5천, 3천 개 다시 사놓고, 그죠? 지금 선물 단타 상당히 들어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단타치기 좋아요. 그러니까 선물 단타. 그 단타 세력 안에는 외국인도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안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아, 외국인 오늘 선물 매도 많이 나오네. 3,700개. 에이, 하방인가? 저쪽 옆에 기타 법인에서 사들어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고 들어올리면 이거 단순하게 요거만 딱 보고 있는 애들은 당해요. 그죠? 아니면 그냥 사놓았던 매수 포지션 청산만 하면 다행이지만, 에라이, 외국인 오늘 하방이네. 밑으로 한번 때려보자. 어설프게 그래 때렸다가, 그죠? 위로 싹 땡겨 올리면 당하게 페이커도 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바이오가 좀 약세입니다. 바이오 약세.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깐 지켜봅니다.
자,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일단 여기 섰어요. 왔다 갔다만 하고 싶은데,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개인이지만,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코스닥도 들어 올립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외국인이 최근에 뭐 매도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 들어가려는 기조가 좀 있었거든요. 자, 심하게 매도하고 싶은 생각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선물로 장 초반에 한번 흔들었고요. 추가로 더 많이 좀 매도세가 나온다면 밑으로 깨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4천 계약 정도, 4,500 계약이 지금 매도 오늘 최고 많이 때린 폭이거든요. 5천 계약 매도 나오고 막 이러면 밑으로 깨질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적당히 또쓱 들어올리면서 왔다 갔다 여기 위로도 강하게 현재 가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데 중국이 의외로 뭐또 강세 보인다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판단하기로는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 있다. 그렇게 현재는 판단합니다. 봐야 돼요.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자, 환율은 1180은 여기 밑으로 일단 안 깨고 있습니다. 유로화라든지 엔화가 그러니까 상승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강달러 기조입니다. 밑으로 우리나라 혼자만 밑으로 1800 밑으로 확 깨질 이유는 현재는 없어요. 자, 뒤늦게 입장해서 좋아요 안 눌렀다면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분 절반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구독 다 눌러주십시오.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수신해 놓으시고요.
자, 현재 시장상 체크 한번 하면요. IT 전기전자가 조금 주춤거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강세 보였던 2차 전지가 오늘 좀 조정권입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오를 때뭐 6%, 7%씩 막 오르다가 이제 뭐1% 조정받는데 조정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그에 비하면 자동차, 현대차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도 강세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바이오가 주춤거립니다. 그 대신에 5G 불을 뿜어요. 반도체 소부장도 괜찮습니다. 자, 한번 매수하고 나왔던 그죠? 후성 다시 그대로 올라가네, 그죠? 다 이런 자리들이 다 포인트인 겁니다, 그죠? 현대차도 양호고요. 자, 지금 농심이 이틀째 상당히 이거 봐봐, 그죠? 위에서 이거 던져야 돼요, 이런 거, 그죠? 이 진로가, 하이트 진로가, 그죠? 조금 시원찮아, 그죠? 자, 오이 솔루션도 매수 제시한 단가 인근까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입원한 우리 팀원, 그죠? 여기 손절 저 의견 드렸는데, 손절 못하고 그냥 어떡할까요? 할 때, 그냥 몸도 안 좋으시니 그냥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한 단계 더 가면 플러스권 나올 수 있어요. 미국 선물. 자, 조금 주춤거리니까 같이 주춤거린다? 그렇게도 볼수 있겠네요. 근데 그 폭에 비해서 너무 우리나라 많이 등락이 심해요. 그죠? 주춤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푹 빼버렸습니다. 0.5 정도 갭으로 보여지는데, 아래 위 폭. 옵션 만기일 내일 만기 영향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볼까요? 자, 0.37까지 갔다가 저가 0.3까지 빠졌으니까 0.67의 진폭으로 왔다 갔다 지금 현재 했습니다. 위로 올라타야 낙폭 축소되는 겁니다만, 그죠? 자, 오늘 적당한 2204 정도만 위치하고 마무리해도 저는 만족할게요. 그죠? 여기 20일만 훼손하지 않고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고 적당히 끝나면 만족하겠습니다. 그보다 좀더 낮춘다면 2215만 훼손하지 않고 전일 저점, 여기 앞전 저점, 그죠? 여기 정도. 그리고 5분봉에 120일 지지권. 그 정도만 지지한다면 만족하겠습니다. 한 단계 더 충하고 빠진다면 좀 별로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 다 열어놔야 됩니다. 어저께 개인이 콜옵션 70억 사들어온 거 봤거든요. 그죠? 좀 오른다 싶으니 또콜좀 들어왔단 말이죠. 13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풋옵션 여기 다 녹아내리는지 어쩐지 몰라도, 포기했는지 어쩐지 몰라도 풋옵션 매도도 안 나와요, 별로. 깡통입니다, 깡통. 282가 5포인트까지 갔었어요. 5.4 깡통입니다. 0.0입니다. 박살. 양쪽 다 비실비실하죠. 양쪽 다 비실비실합니다.
콜옵션은 거의 뭐 반토막씩 막 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저기 등락 심해져요. 내일 만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합해가지고 한 100억 들어온 애들은 또 뭐 한 3, 40억 날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일단은 코스피 저점 깨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저점을 막 위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4천 계약 매도에서 다시 4,270 계약 매도로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점 이탈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2차전지, 그죠? 이런 부분이 조금 흔들림이 있고 나머지는 뭐 그만그만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섹터에 특별히 집중돼서 두드려 맞는 건 없어요. 마스크 관련은 완전 끝장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아침부터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5G가 불을 뿜습니다. 지금.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강세 보이고 있고 핸드폰 부품은 조금 주춤거리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 자동차 섹터 그리고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과 같은 음식료 섹터가 조금 강세 보이고 나머지는 조금 약세예요. 자동차 부품도 강세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도 조금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시장이 내일 만기일 옵션 만기일 때문에 변동성도 상당히 좀 있는 것 같고 기관 외국인이 일단 현물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쌍끌이 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뭐 하루 3천억 들어와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오늘 장 초장부터 1,100억 파는 거 보니까 어저께 팔아먹은 거 그대 사놓은 거 그대로 물론 같은 종목이고 같은 상황 아니다 생각합니다만 그대로 다 매도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기관은 이 기조를 잘 안 바꾸거든요. 아침에 딱 매도 이렇게 딱 되면 거의 매도로 가는 경우 많아요. 그죠? 자, 20일 지지한지 여부 그리고 코스닥은 240일 지지한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 선물 지금 일단 현재는 강세 보이고 있는데 강보합 정도입니다. 추가로 하락하는지 아니면 다시 반등 성공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10시 반에 개장하는 중국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죠. 니케이 어저께 휴장이었고 오늘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 일단 상승 출발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자, 오늘 내일 상당히 중요하다. 반드시 지지해야 될 선들 지지해야만 하루 이틀 쉬어가더라도 한 번 더 치고 가는 상황 나오기가 용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다시 선물을 조금 땡기면서 3,400개 정도로 매도폭 약간 줄이면서 반등 시도 넣는데 외국인 선물 상황도 한번 잘 체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자발적 후원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후원 가능하니까요. 후원하실 분 후원해 주시면 되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아, 주식 생초보 탈출 팁 폴더 올려놓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폴더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요. 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